so another topic is Thanksgiving. You guys all know about Thanksgiving. Thanksgiving 뭐죠? What is 추수감사절? Yes. What do you remember the month it was on? The American Thanksgiving. Which month? Mommy. 어떤 뭐 몇 월에 Thanksgiving? 7월 21일. No, that was Independence Day. 이름은 10월 중에 하나. 6월. 11월 9일. No, it changes every 11월 year. 11월 21일.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11월 25일. 아니,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11월 9일. 아니, 하여튼, you guys do remember Thanksgiving. That's all that matters. 그때 Thanksgiving Day, do you remember what we ate? 우리 뭐 먹었지? 저는 그때 뭐 먹었어요? 추수감사절도 치면도 없는데요? 11월 날 작년 11월에 먹었는데요? 닭다리 먹었나?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 비슷한 명절이 있다는 거죠. 추석 다음 달에 있었던 추석, 우리 추석을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재밌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런 거 또 생각을 해봤는데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찾아보니까 땡스기빙 같은 추석사절 아니면 추석 같은 날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비슷한 명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 알려주고 얘기해볼게. Thanksgiving around the world. 이 world가 뭐야, 그럼? 세계.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Thanksgiving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 What is this? China. Chinese flag. Chinese flag인데 China는 중추절이라고 이 우리 추석에 뭐 달이 어때? 커요. 그래요. 동그랗지. 꽉 찬 달. 원래 달이 동그란데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쭉쭉 찌그러지고 있는 거잖아. 꽉 찬 달을 뭐라 그런지 알아? 보름달. 보름달. 정월대포. 꽉 차다. 슈퍼문. 동그란 슈퍼문. 차다라는 거. 슈퍼문. 차다. 불. 포문이에요. 포문. 포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 진추절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달을 의미하는 이런 걸 막 운전을 해가면서 퍼레이드 같은 걸 한대. 퍼레이드는 인디펜던스 데이에 미국에서 하는 퍼레이드 같은 비슷한 건데 이런 우리나라 명절같이 비슷하게 음식을 가지 추수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추석에 비해서는 조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명절로 취급이 된대. 이게 중국엔 이런 게 있고 미국 American. 이거 영 미국 플래그를 뭐라고 불러? Star and Str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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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pes은 뭐라 그랬어? 어선에는 그러면 안 되죠 갑자기. Stars and Stripes였지. 미국은 어떤 거 했어? Thanksgiving 때 미국 땡스기빙 먹어요. 치킨 말고 터키. 터키 먹잖아. 터키를 오븐에다가 거의 막 1시간 2시간씩 막 먹었고 타지 않게 동치면 오랫동안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터키 한 줄 뜯어 먹으면서 얘기하고 가족적인 명절이라고 해. 그때 선생님도 미국 가서 그렇게 가족이 포스 패밀리랑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 이게 그래서 월요일인데 거의 피에스타 느낌으로 약간 엄청나게 차려놓고 먹어. 여기 막 동그란 게 있거든? 이게 브라우스 스프라우트라고 들어보려고 작은 양. 작은 양은 작은 양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그 베이컨 넣어가지고 볶아먹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단호박하고 호박 요리 이런 거 온갖 다 있어. 아스파라거스. 근데 이 가운데 얘가 뭐야? 맛있겠다. 터키. 터키. 터키라는 나라도 있지, 이름. 베트남. 베트남을 많이 여행을 가서 그렇구나. 베트남에는 뭐라는데? 맞춰봐. 몰랐는데. 베트남에 추석 비슷한 명절인데. 오토바이 타는 날. 베트남. 추석이랑 좀. 배석. 배석. 설날? 배석. 이건 맞추기 조금 힘든데. 베트남. 중투라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해줬잖아. 중투라는 게 있는데 애들이 있어. 애들이 왜 나갔을까? 도라에몽 같은 퍼레이드 아니에요? 중투는 약간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도라에몽을 많이 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날 뭐가 있지? 어린이날! 언제 지금? 5월 이럴 때만 잘 맞아. May 5. May
도라에몽 뭐야? 도라에몽? 근데 왜 미니어트 도라에몽 너무 무서워요. 우리 키티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이거 페스티벌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거 이런 거. 근데 what is your favorite choice of food? 이거 기억나? 이 질문 갈비 노비에 그림 그리는 거. 다들 뭐 그렸어? 어떤 거 그렸어? 갈비랑요. 문어. 갈비 갈비. 문어. 아이스크림 시켜 먹어요. 배랑 징어. 하니 뭐 그렸어? 갈비요. 갈비 추석 음식이죠? 갈비 또 지수 뭐? 아이스크림 선생님 되게 좋아하죠. 사과 많이 먹기도 해요 선생님. 사과 아, 그 우리 제사 지낸다고 문어는 어울리나? 네. 아 문어 제사상에 많이 올리나? 민석 기억나는 거 좋아요. 갈비인데 갈비인가 잘 모르겠어요. 갈비 너네가 먹는데 뭔지 모르고 먹는 거야? 아까 갈비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생선 약과 배 페어 약과 생선 밥, 대추, 호박, 호박, 대추, 양파는 음식, 호박, 배 맛없어요. 대추. 한 번에 원샷 원킬로 배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밤 먹으면서 그렇게 What is your choose a favorite food 해가지고 이거를 영국 남자가 우리나라